재산을 환자들을 위해 쓰고 이 20평 남짓한 옥탑방으로 만족했던 그였다. 책상엔 책과 진료기록, 그리고 스승 백인재 교수의 사진이 놓여 있을 뿐 삶의 군더더기란 볼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그를 세상은 바보 의사라 불렀다. 그것은 장기려 박사. 그가 꿈꾸던 인간이자 의사의 참 모습이었을지 모른다. 장 박사님이, 예, 검여는 내 좀 닮아 살지, 이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 보고,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개를 쳐들고, 선생님 닮으면 뭐 바보 될라고요, 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말이 참 내가 후회스럽습니다만, 장 박사님 썩 웃으면서, 막 크게 웃으면서, 그래, 그래, 네가 말 잘했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바보라, 이 바보야, 이라는 것 때문에 너 삶은 성공이다. 그 바보라 그런 소리 들으면 너가 성공한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때는 무슨 또 바보 같은 소린가 이랬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정말 그 깊이 있는 이야기고요. 마지막까지 일했던 청십자 병원. 거기엔 장박사 진료라는 신청서가 따로 있었는데 말기암 환자들에겐 장박사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몸 한쪽이 마비된 때에도 진료를 멈추지 않았던 장기려 박사였다. 숨 크게 들었었다 내쉬었다. 평생 지병이었던 당뇨와 협심증 때문에 세 번씩이나 쓰러져 생사의 고비를 맞았지만 그는 병상에서도 의사임을 잊지 않았다. 한 번은 3개월을 입원해 있으면서 오래전 집필한 외과 교과서의 오류를 정정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무려 20여 년 전에 쓴 교과서. 기억에도 가물가물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학자로서 그는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정정할 부분의 페이지까지 적은 편지를 동료와 제자들에게 보낸 것이 의사로서의 마지막 일이었다. 1995년 12월 25일. 눈이 내리던 성탄절 새벽,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였다. 무소유와 사랑, 나눔을 실천했던 바보이사. 세상은 그를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애도했지만 장기려 박사는 이 땅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기쁘게 그의 영원한 왕국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는 지금 교과서에 실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어린 학생들의 가슴 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인수를 베푼 의사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 인술뿐 아니라 우리나라 간 외과 분야의 개척자로서 그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장기려 박사가 떠난 지 2년 후 장기려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를 찾아 전국 곳곳에서 무료진료소가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곳 등천동 무료진료소 역시 주로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의료 사각지대였다. 네, 한 분 인줄 아셨어요? 한 분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찾는 의사들이 모여 2주일에 한 번씩 열기 시작한 진료소가 벌써 10년째 접어든다. 처음엔 환자 서너 명이 고작이었지만 지금은 100여 명의 환자들이 이날 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좋죠. 우리 같은 사람 다리 아프고 그런 사람이 이런데 댕기면 얼마나지. 그리고 선생님 진짜 잘 봐주세요. 승산 장기려 박사님, 그분 평생에 신조가 가진 것 없이 남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같이 그게 동참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기려 박사, 그는 무엇이 기억되길 바랄까? 그가 남긴 커다란 병원도, 의사로서의 업적도 아닌 빈부귀천을 넘어 생명은 오직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믿음, 그리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커진다는 진리.
그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점차 잊어가는 우리 시대에 장기려 박사가 남겨준 위대한 유산일 것이다. 양이 초량하네.